네, 지금 현재 보시면 에임이 없죠. 크로스웨어가 없어요. 이거는 지금 레이저 포인터예요. 레이저 포인터. 이 자동 소총의 레이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건 에임이 아닙니다. 크로스웨어가 아니죠. 뭐 이렇게 하드코어 모드를 이렇게 진행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좌측부터 세 번째, 하나, 둘, 세 번째 걸 누르면 이와 같이 크로스웨어가 생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트키죠, 치트키. 시트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뭐 게임에 따라서 또 바꿀 수가 있는 또 환경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? 이 화면에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. 왔어. 게이밍에 대한 이런 응답도 좋죠. 에임 포인트 서포팅이도 되고 그죠? 에임 포인트 서포팅 되니까 이렇게 줌을 당기지 않고도 바로 맛을 쏠 수가 있는 그런 영역도 장점이라 볼 수가 있다. 하드코어 모드 같은 것도 이제 60Hz보다 약간 더 스무스하면서 인풋렉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, 잘. 실질적으로 게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 주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0만 원대, 딱 10만 원대 제품을 보고 있다. 그럼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다 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이렇게 포인터가 이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코어 모드에서 이렇게 에임 포인터 지원하니까 참 편하죠.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노란색으로. 그러니까 다양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썼다. 10만 원대 이제 가성비 모니터로서가 아닌 실질적으로도 기능성에 이제 신경 썼다. 그 정도 될것 같아요.